여러분, 언제까지 개돼지들처럼 선동당해 마녀사냥과 사이버불링만 일삼으실 겁니까? 장사이신 은현장님은 좋은 분이 맞으니 더 이상의 무분별한 비난은 멈춰야만 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지금 이 상황을 비유하기에 딱 좋은 표현 같습니다. 은현장님이 사기꾼이 아니고 흙수저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가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사이신 유튜브 채널 초기 10개 영상입니다. 제가 초기 10개 영상을 언급한 이유는 그 영상 속의 은현장님의 모습에 과거 자신처럼 장사가 안 돼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은현장님이 욕을 하시는 것 역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솔직히 말해 힘든 사람 도와주러 와서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욕하고 무시해서 자기 이미지만 망가뜨리는 미친놈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재산이 최소 50억이 넘는 자산가가 말이죠. 그리고 은현장님이 욕하신 부분들을 보면 본인이 성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 한심하게 이를 데가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장사도 안 되는 가게가 매번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든지 사장이 게으르다든지 음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든지 할때 은현장님이 일침을 가한다는 차원에서 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욕이란 게 사람에 따라서 듣기 거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시청자가 아닌 솔루션 신청자들은 은현장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한 건지 잘 알기에 대부분 당황해서 웃거나 의외로 무덤덤한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의 진심이란 게꼭 말이 아니더라도 눈빛이나 표정, 손짓만으로도 전달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논란이 안타까운 겁니다. 두 개만 봐도 이렇게 답이 뻔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선동만 당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X비처럼 속칭 공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정작 자신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높은 도덕률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최근 장사이신 은현장님에 대해 불거지고 있는 의혹 세 가지에 대해 제가 다 반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사업자 등록증은 2015년인데 왜 후참 잘 2014년 네이버 리뷰가 있냐는 의혹인데요. 이건 아마도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겁니다. 잘 되던 곱창 장사를 접고 바로 치킨 장사를 이어서 시작했으므로 비록 간판은 2014년 이전에도 후참잘 치킨집으로 올라갔지만 치킨 장사가 처음엔 너무 안 됐다고 했으므로 장사에 정신이 팔려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기 시작한 2015년이 돼서야 겨우 마음의 여유가 생겨 업종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법정 상호명은 곱창집인데 외부 간판이 치킨집인 상태로 한동안 장사를 해왔던 거죠.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선비님들 몇 분 오셔서 위법한 거 아니냐고 하실까봐 정보를 좀 드리면요. 지금 당장 배달 어플 들어가셔서 가게 상호명 확인하세요. 원래는 가게 상호명이 일반 술집이나 닭갈비집인데 치킨, 피자, 삼겹살, 김치찌개집으로 상호명 다 바꿔서 배달 어플에서 답합니다. 그럼 다 신고해서 과태료 물게 하시던지 내친김에 법 지키셔야 되니까 나물 파는 할머니들이랑 야채 트럭도 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불법이거든요. 둘째, 매각 대급이 거짓이네 과대광고래 말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선 본인이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어느 정도 있어 보여야 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강박이 있기에 어그로를 끌려다 생긴 일이었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 잘못은 맞는데요. 절대로 장사 능력까지 의심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0억 이상 있는 건 확실하니까요. 5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혹 같지도 않은 의혹에 대해 답을 드리면, 무슨 은현장님이 더큰 돈을 벌려고 연기한 기획 배우이자 바지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지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세금 폭탄 안 맞으려고 단순히 명의만 빌린 존재 정도를 뜻하는 말인데요. 전 여지껏 인생 살면서 저렇게 장사 소환이 뛰어난 바지사장을 본 적이 없고요. 기획 배우요? 배우가 저렇게 연기하면 욕먹습니다. 제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헐뜯고 시샘하는 사회가 아닌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 트위지였습니다.